할머니,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. 조심히 들어오세요. 고맙다, 뽀로로. 뽀로로, 누구셔? 아, 패티!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엄청 예뻐해 주시던 이웃집 할머니신데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잠깐 오셨어. 할머니, 안녕하세요. 참 귀엽게 생긴 펭귄이로구나. 감사합니다. 아, 맞다! 할머니! 예전에 동화책 진짜 재미있게 읽어주셨잖아요. 오랜만에 지금 읽어주시면 안 돼요? 뭐냐? 읽어보자. 가자. 아이고. 여기요, 책. 뭘지, 어디 보자. 할머니, 왜 안 읽어주세요? 아, 그게, 아, 잠시만. 아이고, 잘 안 보이네. 할머니, 벌써 글씨 까먹으신 거예요? 뽀로로, 그만해.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 봐. 베티가 잘 아는구나. 나이가 드니 눈도 침침하네. 에이, 할머니, 재미없어요. 미안하구나, 뽀로로. 뽀로로, 베티 그럼 놀이터에 가볼까? 좋아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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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할머니 왜 이렇게 느려졌어요? 빨리 좀 오세요. 뽀로로, 할머니가 많이 늙은 것 같구나. 우리 뽀로로를 못 따라가겠는걸? 아, 진짜! 할머니! 완전 느린 뭐 거북이 같아요! 미안하구나. 그럼 저는 저기 가서 놀고 있을게요! 뽀로로! 뽀로로! 거참 녀석도. 할머니, 죄송해요. 괜찮아, 그럴 수도 있지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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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할머니!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? 한참 기다렸잖아요. 원래 할머니가 한 번 사이에 많이 늙어서 그런 것 같구나, 뽀로로. 에이, 할머니 진짜 재미없어졌어요. 나 혼자 놀래요. 아이고. 할머니, 저랑 같이 가요. 그래. 그럼 뽀로로, 패티 잘 있어라. 재미있게 놀아주지 못해 미안하구나. 다음에 또 놀러 올게. 아, 그리고 여기. 아, 여기 이걸로 베티랑 같이 맛있는 것도 사 먹고. 그럼 할머니 갈게. 할머니, 안녕히 가세요. 할머니, 제가 저기까지 같이 가드릴게요. 고맙구나, 베티. 아싸, 용돈. 날도 더운데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겠다. 뽀로로! 너 정말? 왜 그래? 내가 뭐 잘못했어?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으러 가자. 더워. 할머니가 나이 드셔서 그런 건데 어쩜 말을 그렇게 하니? 할머니가 느려지고 재미없는 건 사실이잖아. 뽀로로! 너 정말 내 친구인 게 부끄러워! 뭐야? 누구세요? 아무도 없네? 누가 웬 과일을 문 앞에 둔 거야? 여기 뭐라고 써있다. 뽀로로에게 꼬부랑꼬부랑 열매? 부끄러워서 선물을 누가 두고 갔나 보다. 아, 맛있어 보이네. 한 입 먹어볼까? 맛있다. 아, 과일을 먹어서 그런가. 졸립네. 낮잠 좀 자야지. 뽀로로! 뽀로로 맞냐, 그럼? 웬 수염이? 진짜 수염이 났네? 무슨 소리 하는 거야, 다들. 더 자고 싶은데. 그럼, 그럼. 저기 할아버지, 일어나보세요, 그럼. 할아버지? 나보고 할아버지라고 한 거야? 뭐래, 일어나야겠다. 잘 잤다. 아이고, 아이고, 어리야. 뭐야? 내 목소리가 왜 이래? 할아버지, 안녕하세요. 저는 에디라고 하는데요. 제 친구 뽀로로랑 많이 닮으시긴 하셨는데 누구세요? 무슨 소리야? 나 뽀로로야. 나 뽀로로야.
장난하지 마, 그럼. 어, 잠깐, 거울. 이게 뭐야? 내가 왜 할아버지가 된 거야? 그럼 저 할아버지 이상해. 자꾸 뽀로로래. 그럼 도망가자, 그럼. 그래. 에디, 그럼. 어디 가려고 그래? 나 좀 도와줘. 할아버지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? 나 진짜 뽀로로라고. 진짜 뽀로로라고요? 뭐야, 왜 이렇게 됐어 뽀로로? 내가 아까 꼬부랑꼬부랑 열매를 먹고 낮잠을 잤는데 이렇게 됐어. 꼬부랑꼬부랑 열매? 헐, 그 열매는 늙어지는 열매잖아. 아, 진짜? 그럼 나 어떻게 해? 아, 내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올게. 갔다 올게. 그럼 나 어떻게 하지? 창피해서 나가지도 못하겠어. 아, 그럼 어색하지만 괜찮다. 그럼 일단 나가보자. 그럼. 아이고, 같이 가. 그럼. 아이고, 빨리 와라 빨아라. 너무 늘어졌다. 그럼. 아이고, 무릎이 아파서 그래. 아, 천천히 좀 가자. 아이고. 그럼 뽀로로 진짜 할아버지 같다. 그럼. 아이고. 맛있게 세팅을 해보자. 아, 뽀로로 왜 이렇게 된 거야? 그럼 뽀로로가 꼬부랑꼬부랑 열매를 먹어서 할아버지가 됐다. 그럼. 에휴. 꼬부랑꼬부랑 열매? 배가 고프네. 아이고, 뽀로로 할아버지 시장하시죠? 제가 빵 좀 구웠는데 드세요. 놀리지 마, 루피. 아, 잘 먹을게. 아이고. 맞다! 에디가 방법을 찾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, 크랑. 먹자, 크랑. 아, 배불러다. 루피 잘 먹었습니다, 크랑. 맞다! 왜 이렇게 천천히 먹냐, 크랑. 그게 이가 아파서 약해졌나 봐. 뽀로로가 진짜 나이가 들어버렸나 봐. 불쌍한 뽀로로. 아이고, 아버지가 돼버려서 나갈 수도 없고. 아이고, 잭이나 좀 입어야겠다. 아이고, 허리야. 아이고, 그럼 나 잭 좀 갖다 줘. 그럼, 귀찮다, 그럼. 뽀로로가 가져와라, 그럼. 그럼. 허리가 아파서 그래, 허리가. 아이고, 그럼 할아버지를 좀 배려해줘봐. 크랑크랑, 맞다, 크랑. 미안하다, 크랑. 여기 있다, 크랑. 아이고, 진짜 할아버지가 된 것 같네. 얘들아, 나왔어. 어, 안녕하세요, 할아버지. 퍼비, 할아버지가 아니라 뽀로로다, 크랑. 뽀로로라고? 에휴,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. 난 책이나 좀 읽을 테니까 궁금하면 크롱한테 물어봐. 아이고, 어디 보자. 왜 잘 안 보이지? 어휴, 가물가물하네. 그건 노안이 와서 그래. 노안?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져서 가까이 있는 글씨 같은 게 잘 안 보이게 되거든.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돋보기 안경을 쓰시는 거라고. 아, 그래서 할머니가 책을 못 읽어주셨구나. 책 이리 줘봐. 내가 읽어줄게. 그런데 뽀로로, 혹시 꼬부랑꼬부랑 열매 먹은 거 아니야? 법이 너가 어떻게 알아? 그게 그랬던 거구나. 금방 괜찮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. 뽀로로 할아버지, 책 읽어드릴게요. 옛날에 흥부와 놀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. 뽀로로가 존다, 그럼. 원래 나이가 들면 자꾸 졸게 된다고. 포비는 어떻게 자라냐, 그럼? 뽀로로! 아이고, 놀라라! 조심 좀 하고 다니라고! 말하는 것도 할아버지가 다 됐네? 뽀로로 미안해. 아무리 찾아도 방법은 없는 것 같아. 뭐야? 그럼 나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? 아이고, 내가 할아버지가 됐다니. 벌 받았나 봐. 벌? 아까 할머니한테 너무 무례하게 굴었거든. 나는 피곤해서 먼저 자러 갈게. 아이고. 아직 7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자냐, 그럼?
그럼 나이가 들면 이른 저녁부터 잠이 오거든. 그럼? 이건 비밀인데 사실 나도 꼬부랑꼬부랑 열매를 먹은 적 있어. 뽀로로는 내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. 그럼? 저 열매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무례하게 구는 친구들에게 날아오는 열매거든. 깨달으라고 말이야. 아이고 다리야. 아이고. 생각해보니까 패티 말이 맞아. 오늘 정말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었어. 내가 할아버지가 되어보니까 내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지도 않고 아프고 약해지고 보고 싶어도 잘 보이지도 않고 할머니가 속상하셨을 거야.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할머니한테 잘해드려야지. 아이고 할머니 죄송해요. 아, 잘 잤다. 일찍 됐더니 개운하네. 나 원래대로 돌아왔나 봐. 진짜 나네. 점프도 되고 달리기도 되고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대박. 잠깐만, 이럴 게 아니라 오늘 할머니네 집에 갔다 와야겠다. 안마도 해드리고 천천히 같이 산책도 해드려야지. 할머니! 할머니!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